자군이라고 하죠, 자군. 배치라도 타고 어디라도 타고 주차장에서 서로 만나잖아요. 이 대하는 게 틀려져요. 대한민국 사회가 그래. 그런 거 타야도 대접받는 세상이기도 하고. 그때부터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차를 좋아하세요 혹시? 아 이건 그냥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연봉이 충분히 할 분 나오실 거예요. 또 60, 74개 되게 아깝잖아요. 그죠? 일단 뽑아보세요. 제가 책임지고 그 할부값 내드리고 한 100만 원 더 얹어서 150씩 드릴게요. 내가. 와 씨, 뭐야 이거. 아 이런 세계도 있구나. 이렇게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구나. 제 앞에 있는 이 고급 승용차, 차값만 무려 3억 원입니다. 이런 차들을 슈퍼카라고 부르죠. 너무 비싸서 아무나 탈 수 없지만 그래서 한 번쯤은 타보고 싶은 그런 차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길에서 이런 차들 만나면 좀 부담스럽던데 어떠세요? 부담스럽죠. 아무래도 접촉사고라도 나면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니까요. 그런데 서울의 한 빌라에서 이런 슈퍼카가 주민들의 차를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았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 이게 얼핏 보면 주차 갑질 사건 같은데 저희 PD수첩은 여기서 뜻밖의 범죄를 발견했습니다. 주차가 문제였습니다.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 값비싼 슈퍼카가 차량 두 대 될 자리를 독차지합니다. 항의를 하자 외제차 넉 대를 가져와 갑질을 합니다. 고급차가 주차 공간 두 개를 떡하니 막아섭니다. 제대로 주차를 하는가 싶더니 바퀴를 틀어 옆자리를 침범합니다. 차 석대로 통로를 가로막아 다른 차들이 다닐 수도 없게 갑질을 합니다. 차가 이상 없는지 빼꼼히 내다보는 이 사람이 차주입니다. 진짜 오전엔 난리가 나게 됐네요. 출근 시간 좀 급박한데 근데 또 이게 밀리지도 않은 상태로 돼 있어서 출근 시간 다른 차들을 뺄 수 없게 브레이크를 걸어놓기도 합니다. 항의를 하면 폭언을 퍼붓습니다. 저희는 X같이 사는 새끼예요. 남들이 안 건드리면 저도 안 건드려요. 같은 새끼들 진짜 칼로 치러 죽여버리고 저도 그냥 깜깜하고 싶어요 그냥. 저 분노조절장애 있어요. 장애인이에요 진짜. 그 X새끼 전화하고 하세요. 제가 무슨 뭐 X한다고 제가 의심된 적 있어요? 황당한 주차 갑질이 뉴스에 보도된 뒤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주차 갑질을 한 고급차의 실제 주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보시면 벤츠 요요에 네. 삐딱한 차세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네. 네 제가 벤츠 차량을 1년 넘게 차다녔거든요. 근데 우연찮게 이제 그때 주차 갑질 그 방송을 봤는데. 타고 있었을까라는 문제는 생각을 못했어요. 주차 갑질을 한 차주의 신상도 드러났습니다. 한때 공익제보자라며 치킨맨이란 이름으로 유튜브에 출연했던 홍 씨. 유튜브 방송할 때 닉네임 치킨맨, 빅보스맨의 오른. 그는 각종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빅보스맨의 오른팔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주차 갑질이 발단이 되어 빅보스맨과 치킨맨 일당의 범죄 행각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빅보스맨 김 씨는 폭력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기 아스레스가 잘 아픈 시절은 이걸로 여기를 풀어놓네. 이렇게? 네. 여기. 여기. 요거 요거 요거. 저도 총 맞고서는 살이 파였었거든요. 아프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 계속 그랬죠. 양진호처럼. 빅보스맨 김 씨 소유의 고급차입니다. 차값이 적어도 5억 원이 넘습니다. 빅보스맨은 슈퍼카로 개인 렌트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번 사업가로 행세했습니다.
빅보스맨은 주변 사람들에게 개인 렌트 사업에 투자하라고 꼬드겼습니다. 처음에 이제 빅보스가 자기 명의로 차를 뽑아서 자기한테 주면은 제자한테 수익금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허짜가 담기지 않은 차를 개인에게 빌려줘서 발생한 수익금을 너한테 1%를 주겠다. 허가받지 않은 개인 렌트 사업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명의만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중고 슈퍼카를 산 뒤 렌트 사업을 해서 할부금을 대신 갚아주고 차값의 1%를 매달 수익금으로 주겠다.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어떤 차를 뽑느냐는 그거보다는 수익금이었거든요. 처음 말하기로는 이제 너네가 할 건 없다. 그냥 너 명의만 잠깐만 쓰자. 명의만 쓰면은 아무 신경 없이 우리가 알아서 차를 뽑고 알아서 이렇게 렌트 운영을 하고 그거에 대한 세금, 렌트비 다 내줄 테니까 너는 앉아서 가만히 너 명의만 빌려주고 있어라. 나머지는 우리가 하겠다. 최 씨와 정 씨는 대출을 받아 중고 고급차를 각각 두 대씩 사는 데 동의했습니다. 벤츠 7천만 원, 네, 레인지로 아 1억 5천 4백. 이렇게 해서 두 대 합쳐서 2억 2천 4백만 원을 제 명의 앞으로 해서 대출을 받게 했습니다. 저는 벤츠 클래스 1억 1천, 레인지 뭐 1억 해서 2억 1천의 그 대출금이 생겼고요. 약속한 대로 빅보스맨은 매달 대출 할부금을 갚아주고 수익금을 입금했습니다. 처음에 2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왔어요. 단순히 제 명의만 빌려줬는데 아 이런 세계도 있구나. 이렇게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구나. 솔직히 뭐 얼른 받아봤자 이제 남는 거 없거든요. 근데 이게 들어오니까 이제 뿌듯했죠. 저도 아 이 정도면 나도 이제 가족 위해서 좀 쓸 수도 있고 뭐 이제 부모님한테 좀 효도도 좀 할 수 있고 자 뭐 좀 진짜 뭐 돼지고기 먹고 소고기도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1년도 안 돼 수익금은 물론 할부금마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매달 500만 원이 넘는 차값 할부금을 피해자들이 갚아야 했습니다. 차라도 돌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빅보스맨은 그마저 외면했습니다. 차를 우리가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할부금을 무조건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차라도 처분을 해서 할부금을 좀 이렇게 낮추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차를 달라고 계속 달라고 그랬죠. 달라고 그랬는데 뭐 그때마다 뭐 핑계가 계속 되는 거예요. 없다던 고급차를 빅보스맨의 오른팔 격인 치킨맨 홍 씨가 몰며 주차 갑질을 했던 것입니다. 치킨맨 홍 씨는 최 씨의 고급차를 무단 점유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조사 받으신? 혹시 네. 면에서 조사 다 받고 다 인정하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이게 왜 근데 그 씨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한테 이제 그때 이제 받았어요. 이제 렌트를 하다가 이제 그 수십 대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있던 차량을 이제 제가 받은 거예요. 그건. 국내 최대 규모의 서울 장안평 중고차 시장. 바로 이곳이 빅보스맨 일당의 무대였습니다. 빅보스맨 김 씨의 사진을 보이자 상인들이 금방 알아봅니다. 나도 여기서 렌트했던 것 같아. 근데 김 씨라고 밥을 크게 했다는데? 사기당했다고요? 자동차 살부로 샀는데 돈 벌어주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뭐 이득금 준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니야? 네네. 어떻게 아세요? 거기서 사건이 났다 그러더라고 안 됐지고. 진짜 사기금도 알잖아요. 캐피탈에 할부로 뽑아가지고서 얘만 내도 돌아서 수익금을 세워가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몇 달에 좀 들어오다가 이제 안 되는데 할부금은 계속 캐피탈로 내라고 거고. 그거 어떻게 아세요? 구수법이다 그렇죠 뭐. 빅보스맨 김 씨가 장안평 시장을 중심으로 개인 렌트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17년경. 초창기 피해자 모집책으로 활동한 황 씨를 만났습니다. 어떤 식으로 피해자들을 꼬드겼을까요? 드림카가 있어야 돼요, 피디님이. 피디님 지금 연봉이 충분히 할 분 나오실 거예요. 또 60, 70대 되게 아깝잖아요. 그죠? 일단 뽑아보세요. 제가 책임지고 꼭 할부금 내드리고 한 100만 원 더 얹어서 150씩 드릴게요. 매달. 그리고 한 달에
2주만 그냥 아는 사람 빌려주면 돼요. 돌려드릴 때 제가 세차 다 해드릴게요. 이러고 사람이 순간 고민하게 돼 있어요. 모집책이 피해자를 데리고 오면 빅버스맨은 이렇게 현금을 보여주며 불을 과시했습니다. 이거는 검은색 가방에 항상 현금을 들고 다녔어요. 자기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 이제 밥 먹으라고 현금 따면서 5만 원을 한 제가 볼 때는 50만 원 정도 되는 돈 뭉치를 그냥 건네주더라고요. 개인 렌트 사업이 잘 되는구나 혹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현금을 관리한 사람은 빅버스맨의 운전사 임 씨. 이렇게 이렇게 우리한테 수익금 줄 수 있다. 다 현금 보면 얼마 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안심을 시키는 용도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현금은 다시 빅버스맨을 가져가고. 프로배구 선수들과 구단 직원들도 줄줄이 투자했습니다. 전직 배구 코치인 모집책 천 씨가 이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수익을 생각하면은 그 100만 원 가지고 몇 번 받으면 1000만 원 아니냐. 이렇게 쏘쏘라고 귀찮은 거 없다. 안 한다고 하면 그냥 맨날 뭐 200세트 벌면서 그렇게 살아가.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막 좀 무시하고. 천 씨는 애인과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17명을 끌어들여 수억 원씩 투자하게 했습니다. 한 명을 소개시켜주고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받으니까. 모집책이 피해자를 데려오면 1인당 수백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빅보스맨은 이른바 주먹세계의 이름이 알려진 윤 씨도 끌어들여 자신의 배경으로 활용했습니다. 좀 과시할 때 좀 많이 저도 나름 이제 이렇게 같이 어렸던 것 같아요. 네임도 있는 친구들도 많이 주변에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로는 조폭들이랑도 친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빠지가고 놀면은 당연히 이제 스타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가 근데 지금 나이도 먹고 했는데 꼬마도 아니고 아 나 뭐 무시 많습니다 막 하면서 누구든 뭐 내가 앞에서 뭐 아 그 뭐 가오 잡을 필요가 없어요. 빅보스 형도 얘네들이 뭐 든든한 애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사실 이름을 많이 이제 거론하고 했던 건 알고 있어요. 윤 씨의 후배들도 가담했습니다. 주차 갑질을 한 치킨맨 홍 씨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홍 씨는 차량 관리와 자금 운용을 담당했습니다. 있습니다. 날짜 보내줄 텐데 이거 다 이름별로 정리해라 해서 정리해놓고 야 그럼 네가 이체 여러분 저한테 예를 들어 3천만 원이다 그날 나갈 리스비가 그럼 3천만 원 보내고 저는 일일이 한 명 한 명 다 보내주고. 이 조직의 최고 우두머리가 빅보스맨 김 씨였습니다. 그는 조직 내부에서 황제처럼 군림했습니다. 밖으로는 유명 배우의 매니저였다고 행세했습니다. 그 빅보스 자체가 원빈 매니저였다라고를 엄청 자랑했었어요. 아 원빈 매니저를 했던 사람이라고? 네 계속 자랑했었어요. 빅보스맨이 원빈 씨의 매니저였다며 자랑한 사진입니다. 원빈 씨가 입대하던 날 촬영한 영상입니다. 빅보스맨은 자신의 렌트카가 영화에도 나왔다고 자랑했습니다. 영화 뺑반에 등장한 빨간 고급차가 그것입니다. 그게 제일 좋은 케이스가 됐죠. 영화에 나왔으니까. 차도 빌려준다. 방송용으로 빌려주기도 하고 렌트 사업도 한다.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들에게 개인 렌트카를 빌려주는데 사업성이 좋다고 홍보했습니다. 유명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것도 즐겨 쓴 수법이었습니다. 연예인들도 나한테 차를 맡기고 돈을 빌려간다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일하던지 뭐 이런 뭐 래퍼 연예인 뭐 몇 명 있다 뭐 말은 해줄 수가 없는데. 빅보스맨이 원빈 씨의 매니저였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내 옆에서 사람들을 막아주는 사진에
씨라는 분이 찍혀 있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원빈 매니저도 아니고 더군다나 원빈 씨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사실은 온 줄도 몰랐었죠.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이제 같이 예전에 같이 일했던 매니저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와서 좀 사람도 많이 오니까 복잡할 수 있으니까 좀 네. 와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아마 데려온 사람인지 사람도 혹시 이제 넘어지고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 통제하려고 아마 하루 도와주러 온 사람일 거예요. 원빈 씨의 매니저라는 이력은 거짓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그의 사업의 편승에 조금이라도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슈퍼카에 투자했습니다. 맨 처음에 1억 5천, 그 다음에 5천 이렇게 해서 2억이잖아요. 네. 회복값은 한 달에 약 43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제가 받은 금액은 총 2억 8천이고요. 그럼 차라도 줘라. 차도 죽게 하면서 계속 안 주고. PD수첩이 확인한 피해 차량만도 105대나 됩니다.